이 영상은 김세희 기자님의 좌파가 장악한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참고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락수 PD는 18일 페이스북에 윤 총장이 쿨하다고 하던 시기에 PD 수첩은 죽음과도 같은 암흑의 시절을 보냈다. PD들과 작가들이 체포되고 수갑을 차야 했던 그런 시대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있었던 질의응답을 보겠습니다.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얘기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와 문재인 정부를 비교하면 어느 정부가 그나마 중립적입니까? 중립을 보장하고 있습니까? 그거 어렵습니까? 뭐 제가 직급은 달랐지만 하여튼 제 경험으로만 하면 이명박 정부 때 중수부 과장으로 특수부장으로 한 3년간 특별사를 했는데 뭐 대통령 측근과 뭐형뭐저 이런 분들을 구속을 할때뭐별저 관여가 없었던 것으로 상당히 쿨하게 처리했던 기억이 나고요. 자, 예, 중요해 박근혜 정부 좋습니다. 때는 뭐다 예, 아시는 네, 거고 자,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이걸 두고 한학수 MBC PD는 윤석열 검찰총장 MB 때 쿨했다 발언 비판 글을 SNS에 공개한 것입니다. PD 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협상이 마무리된 무렵 긴급 취재 미국산 소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라는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이후 제작진은 검찰의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는데 2011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하기까지 3년 넘게 걸렸습니다. 대법원 무죄 판결은 완전히 죄가 없다는 무죄 판결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PD 수첩 보도 내용 가운데 허위 사실이 있다고 확인했지만 공공성을 근거로 한 보도이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있지만 무죄 판결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학수 PD는 무죄 판결 받았다고 하며 사실관계를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짓들은 전형적인 좌파들의 눈속임 수법입니다. 광우병 거짓 선동이 왜 거짓이었는지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우선 MBC PD 수첩에서 방영한 광우병 거짓 선동 방송으로 광화문에는 거짓이 판을 치며 대한민국을 대혼란에 빠뜨렸으며 내 송송 구멍타기라는 정신나간 소리를 외치며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내 구멍이 뚫린다는 궤변들을 늘어놓았습니다. 이외에도 맹장수술 900만원, 위 내시경 100만원, 건강보험 무너진다, FTA 체결로 총기가 수입될 것이다 등 다양한 거짓말들로 한미 FTA가 맺어진다면 나라가 없어지는 것처럼 위기를 조장했습니다. 거기다가 한미 관계는 물론 국민 간 분열을 조장했으며 국가 전체를 마비시켰습니다. 이런 큰 사건을 저질렀는데 한학수 PD는 거짓을 사실인 것처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한학수 당신 같은 인간들이 수갑을 찼어야 했는데 수갑을 차지 않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정의가 죽었으며 암흑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 당시 방영한 PD 수첩 방송 내용의 문제점을 말해보겠습니다. 방송을 보면 MBC PD는 미국 버지니아주 포츠머스에 살고 있는 아레사 빈슨의 가족을 찾아갔습니다. 22세 아레사 빈슨은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2008년 1월 23일 메리뷰 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이후 메스꺼움과 구토가 일어나는 증세를 겪었고, 2월 26일에 다시 병원을 찾아 10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4월 2일 어지러움과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치료를 받다가 4월 5일 호흡곤란 증세로 중환자실에 입원했고, 4월 9일 사망했습니다. 의사들은 아레사의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중 일명 인간 광우병이라고 불리는 변종 크로이츠 펠트 야코병이 아레사의 사망 원인일 수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PD 수첩 제작진이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를 인터뷰하면서 번역한 내용이었습니다. 아레사 빈슨의 어머니 로빈 빈슨은 의사들이 아레사가 변종 크로이츠 펠트 야코병 혹은 VCJD에 걸렸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분은 영문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그런데 PD 수첩은 의사들에 따르면 아레사가 VCJD라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코병에 걸렸다고 합니다라고 단정적인 자막을 내보냈습니다. 이어 어머니 로빈 빈슨은 MRI 검사 결과 아레사가 CJD일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군요라고 말했는데 PD 수첩 자막으로는 CJD가 VCJD로 표기돼 방송됐습니다. PD 수첩은 아레사 빈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라고 단정해 버린 것입니다. 아레사 빈슨이 위 절제 수술을 받은 사실도 보도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운어소, 즉 주저앉는 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광우병에 걸린 소라고 거짓으로 소개하며 광우병 괴담까지 퍼뜨린 것입니다.
그 소는 광우병 걸린 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산 소고기는 광우병 걸린 소고기인 것처럼 둔갑시키며 미국산 소로 생산한 소고기가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들이 먹게 되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고까지 보도를 했습니다. 제일 황당한 부분은 미국산 소고기를 먹고 인간 광우병에 걸릴 확률은 무려 94%라고 허위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 같은 거짓된 문제 제기로 선동된 국민들은 뇌송송 구멍타기라고 부르짖으며 광화문으로 나와 두 달가량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렸으며 동시에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언론은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현재 2019년입니다. 10년이 넘게 지났는데 94%라면 광우병 걸린 사람이 나타나야 하는데 광우병 환자 어디 있는 겁니까? 혹시 주변에 미국산 고기 먹고 광우병에 걸려 뇌송송 구멍난 환자를 보신 분들은 밑에 이메일 주소로 저에게 제보해주세요. 만일 사실이면 제가 그분께 직접 찾아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자료는 사실을 기반으로 했으니 영상은 내리지 않겠습니다.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마치 모든 게 진실인 양 광우병 거짓 선동한 MBC와 적자 사장 최승호 그리고 한학수 PD는 정말 평생 반성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입 닫고 사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